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오직 주로 인해
너희네 나 경외하리 오직 주로 인해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교우 여러분, 수요사경회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미님.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되게 마이가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세요. 마이가 봄이, 뭡니까? 봄이, 마이. 마이가 뭡니까? 마다가이? 그럼 뭐라 그래요? 마이라고 그러지 않으면? 뭐 자켓이라고. 아, 자켓. 네. 제가 죄송합니다. 올드 세대인 게 그런가 보네요. 네, 안녕하세요. 선자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세명설학교 한문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항상 옆에서 뵐 때면 이렇게 광채가 빛났는데 오늘은 광채가 죽었어요. 얼굴 까매세요. 네, 피곤해 보이세요. 한 주 동안 도대체 어떻게 보내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네. 안식년으로 하셔서 백수가 가로사 한다는 백수가 가로사 제가 안식년 때 네. 몇 가지 프로젝트를 있으시잖아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물론 달리기도 해야 되지만 네. 전국의 성도 만나기를 지난주에 너무 무리하게 했어요. 그러셔서 이렇게 수요일 날 군산 갔고요. 네. 하루 일정으로. 아. 근데 차가 또 엄청 막혔고. 그렇죠. 5월 5일 날 어린이날은 가족 모임 우리 본가에 네. 동생들하고 다 만나고. 그 다음에 금토를 속초 양양을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속초 양양만 가면은 네. 안 힘들었을 텐데 우리 큰아들 친구들이 놀러 간다고 양평으로 걔네들을 태워서 양평에다 모셔주고 속초 갔다가 거기서 세 분을 만나고. 네, 세 분이요? 네. 그리고 다시 양양에서 또 네. 양평까지 와서 애들을 태워서 다시 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차가 엄청 막히죠. 엄청 막혀서 진짜. 네. 그랬다더라고요. 길에서 대여섯 시간 보낸 것 같아요. 아 피곤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어제는 또 어버이날이었죠. 네.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라 뭐 지난 주일. 네. 네. 지난 주일은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그래서 또 가족 모임. 네, 또 우리 부모님 그 뵙고요. 처가댁. 아 가셔야죠. 네, 거기 또 우리 처제랑 또 만나서 저녁 먹고. 그때도 차가 또 밀렸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밀리더라고. 길에서 보낸 시간이 네. 너무 많아가지고 네. 힘드셨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몸이 힘들어. 백수 안식년인데. 안식년이라서 또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생기실 줄 알았는데요, 목사님 더 피곤해 보이세요. 안식년 초반에 너무 달렸어요. 네,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5월달, 6월 초까지는 네. 뭐가 많고요. 그러세요? 네, 이제. 이제 6월 중반 넘어가면 네. 조금 쉴 수 있지 않을까? 그러세요? 네, 그런 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이제 네. 그때 또 모르지. 그때 봐야죠. 제 스타일이 네. 네. 이제 제가 속초 양양 갈 때 둘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차 안에서 삶의 나눔 카드가 있거든요. 쉐어블 라이프라고. 그래서 그거 같이 했는데. 아, 그럼.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뽑는 거예요. 네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별로. 네네. 근데 하나 뭐 이제 나 부분. 자기, 네네. 자기라는 그 카드가 몇 장 있어요. 거기 뽑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인가? 아, 질문이에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둘이 얘기했지. 그래서 아들한테도 물어보고 대답하고 뭐 이유도 듣고 그래서 다시 저한테도 이제 똑같이 물어보는 거죠. 네네. 제가 뭐라 했냐면 초록색이라고. 그래서 왜 초록색이냐 했더니 너도 알다시피 아빠가 가지가 뻗치지 않냐. 늘 뻗치고 늘 푸르고 늘 뭔가 활기차고 그렇다 했더니 아들이 동의하고. 바로 수긍했어요. 바로. 네, 많으세요 뭐 뭐가. 네, 네 뭐가 네, 많아요. 많으세요. 많고. 네. 또 그 간 거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왜 나는 안 오냐부터 이제 댓글 막. 아 왜 네. 나한테는 안 오시냐고. 네, 나한테 안 오냐. 그리고 어떤 막 네, 우리 후배 목사님도 왜 저한테 안 오시냐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가 될 거냐고 물어봤지. 아. 네, 온라인 성도 찾아가는 거니까 네. 주로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백민님께서는 왜 이렇게 또 이렇게 기운이 없으신지요? 피곤하네요. 오늘은 아.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그러세요? 네, 환절기 때 이렇게 감기가 한 번씩 오는데 네. 지금 그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도 조금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 계속 나요. 아, 또 백민님에게 열띤 질문이 있고 이래야지 재밌어지는데. 이제 요즘에는 네. 가을 들어가니까 이걸 계속 이렇게 주의 깊게 듣느라고 아. 이게 질문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없어요. 아, 듣느라 배우느라 네, 네, 네. 거기서 동시에도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너무 그러니까 기존에 알던 바울이랑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은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전부터 그러니까 뭐 교회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수님 예수님 뭐 설교 시간에도 듣고 주례학교도 듣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접하고 해서 알고 해서 이제 질문할 거리들이 좀 많았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 저희가 이제 신학만 알고 네. 교리에 대해서만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그 바울에 대해서 너무 이제 오히려 더 생소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질문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듣고 더 생각할 게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세요? 네. 맞아요. 지난주 네. 건가 뭐 지지난주 건가도 네. 보면 우리 그 댓글 다신 분 중에 한 분이 좀 어려워서 예수님보다 어려워서 듣고 또 듣는다. 네. 지난주. 뭐, 네, 지난주 네, 그런 네. 댓글이 있었죠.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네. 예수님은 약간 시골 농촌 문화를 배경으로 하니까 비교적 단순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전하는 내용 메시지도 비교적 아주 명료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걸 아주 일관되게 하시는 건데 이제 그거를 바울 사도는 매우 복잡한 도시 문화에서 그것도 이제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그런 그리스 로마 제국에 있는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상황에서 전해야 되니까 사실은 어렵죠. 사실 그 자체로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뭐 오늘날 우리도 복잡한 시대에 사니까 복잡한 시대에는 복잡한 시대의 질문은 복잡하게 풀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단순하게 풀려고 하면 반드시 부작용과 문제가 생겨요. 네, 그리고는 제가 지금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되게 복잡한 이 세계 질서에 상위권으로 올라섰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더 복잡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단순하게 자기의 정실 인사, 자기는 그런 적세적소의 전문가들 파견하는 게 아니라 정실 인사를 한다. 이번에 지금 계속 장관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대단히 문제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웬만하면 수요사경의 정치 얘기는 안 할 생각이지만 그건 반드시 해야 돼서. 그리고 그중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정말 저를 극도로 분노하게 한 게 하나 있었는데 지금 공직기관 비서관의 네. 이시원 검사라는 사람을 내정했어요. 근데 이시원 검사는 옛날에 그 자백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네, 서울시 공무원을 그거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이 조작한 사건이에요. 그건 정확하게 조작을 했고 그리고 그거는 그래서 검찰총장이 당시에 그게 다 밝혀져가지고 전모가 밝혀져서 사과까지 했어요. 거기에 주 검사가 이시원이에요. 아이고. 근데 그 검사를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세웠어. 아니 자기 네. 권력을 가지고 조작을 한 놈을 공직기강을 세우는데 집어넣는다고?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가 지금 우리 사회의 복잡한 사회를 정말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다가 국제관계 질서도 지금 복잡해졌잖아요. 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문재인 대통령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외교적 결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 당선인에게 윤석열 그렇죠. 이제 당선인에게는 너무나 이건 정말 무한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는 지금 북한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예, 북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새 정부가 북한 문제를 못 풀 것 같거든. 그러니까는 가장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조언을 들어야 될 사람이 지금 문재인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트럼프도 있었어, 트럼프. 근데 트럼프는 말이 안 통하잖아.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만날 사람이 없어요, 지금. 김정은하고 뭘 얘기할 때. 그래서 여기 와서 되게 그 윤 당선인에게 무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조금 고민이 되고 그러니까 바울도 복잡하니까 복잡하면 복잡한 대로 좀 우리가 어렵게라도 네. 차분히 이해가야 되지 이거를 쉽게 단순하게 딱 처리하면 그건 오히려 문제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바울 들어가면서 제가 삶이 더 우울해졌어요. 왜 또? 우울해지면 안 되지 그건. 아니 삶이 더 우울해졌어요. 예수님도 다 아직 이게 완전히 다 100%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의 또 새로운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좀 우울감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정말 그게 더 와닿는 느낌? 교회를 내가 헛다녔구나. 평생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그리고 바울의 그런 서신서, 뭐 전도서 이런 것들을 읽었는데 내가 뭐 이걸 뭐 하고 있었나? 약간 그런 상실감 같은 게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왜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거는
그 아주 진실한 말이고 옳은 거죠. 근데 한국 교회가 예, 그만큼 어렸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어렸고 그리고 뭐 우리가 대충 다 비슷한 나이들인데 그때 우리가 어릴 때 다닐 때 교회는 더 어렸죠. 네, 그때 그렇죠. 한국은 더 힘들었어요. 네. 정말 상상도 못할 나라였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군은 호랑이고 국가문은 늑대고 저쪽 나라에 빨간색이 늑대고 저쪽은 그 저쪽의 최고 지도자들은 돼지로 표현해야 되는 시대를 살았잖아요. 우리도 네. 그 격변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천천히 예. 앞으로 살 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예, 근데 나중에 막 진짜 거의 죽을 때 돼서 그때 알면 어떻게 해요? 상실감이 더 크겠죠. 예, 더 크겠죠. 그러니까는 더 괜찮아요. 천천히. 네. 자, 그 민병이 네. 선생님 질문도 있고 해서 오늘 진행할까요?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민병이 님이 어떤 AS 질문입니다. 네. 바울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라는 것이었는지요? 예수님의 사상을 믿고 그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라는 것이었는지요? 라고 올리셨습니다. 네, 질문 아주 좋고 네. 그 질문하신 다음에 요런 거 요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신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정답이에요. 질문하시고 답하시고? 네, 아주 잘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네,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네.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계속 잘못 착각한 게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 그렇게 예, 배웠죠. 이렇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한 예수님을 믿는 게 수단이 네, 맞아요. 돼요. 예, 예. 그리고 믿음과 행위, 그러니까 야고보서 비교되면서 행위보다 믿는 게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면은 행위 없이 믿는다는 게 가능한가? 아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믿음 네네.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사귈 때 서로 결혼하자 그러면 서로 믿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믿는데 결혼 안 해. 그러면 그건 믿은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행위는 아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 예. 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한다. 예수의 예, 예수님이 믿으신 것을 나도 믿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중요시 여기냐면 많은 한국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 네. 예수에게 다 맡겨버리는 거. 네.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알아서 다 하세요. 그렇죠. 고마워요. 땡큐예요. 네, 이거에서 멈춰요. 네. 근데 네.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예수님을 우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치 믿는다고 착각했고 그리고 그거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거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거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즉 예수님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한다. 그건 내가 믿는 대로 산다. 그러니까 난 예수님의 믿음대로 내가 살아간다. 그 자체가 구원이에요. 구원을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구원. 아, 더 모르겠어요. 아유, 예전에는 네. 그렇게 말했잖아요. 주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내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갖는다라는 기본 교리를 많이 가르치셨고 또 그걸로 해서 또 전도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이렇게 예수님 죄 하나님 여기 십자가 건너가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되게. 그게 지금 전부 다 그게 네. 죽은 다음에 것만 얘기하는 건 그런데 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말을 하는 순간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로마 제국 시대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라고. 그러면 고난당하고 힘들겠죠, 박해당하고. 근데 그것도 구원의 삶이라고요, 이들에게는. 아, 고난받고 박해받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고난받고 박해받는 그 삶 자체가 구원이라는. 그러니까는 구원이라는 거를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좋은 극락세계에 가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네. 구원, 하나님 나라의 삶, 구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건데 네. 그걸 요한복음은 영생이라고 했어요. 네. 그 말을 다 다른 말로 참된 삶이라고 해보죠. 이 사람들은 전부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네. 그다음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된 삶이라고 말한 거예요. 예. 그러면 로마 황제가 말하는 삶의 어떤 양태가 있을 거고 네네. 오늘날 말하면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아, 우리는. 네. 그럼 자본주의에 맞게 살아가는 삶은 참된 삶이 아닌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원인 거죠. 것이다. 그게 참된 삶이에요. 네.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바울도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 나라의 삶을 네. 살아가고자 한 거고 그걸 전한 거고 그거를 수용하는 사람은 또 그 삶을 살 거고 그 삶 자체가 참된 삶이죠. 여기서 참된 삶을 사는 사람은 죽어서도 참된 삶을 살겠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그 죽는 것만 네네. 생각하니까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왜요? 네. 아니요. 네. 집중은 잘 하시길래. 네.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삶이 중요하다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세요. 죽은 다음에 삶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히려 역으로. 지금 삶을 잘 살려면 현실적으로 배고프지 않아야 되고 춥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맞는데 모두가 그래야 되는 거야. 모두가 배고프지 않고 모두가 춥지 않고 모두가 뭐랄까 하여튼 말한 대로 말 그대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모두가 네. 그런데 지금 왜 모두가 그렇게 못 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따르기 때문이에요. 로마 황제를 따르거나 돈을 따르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모두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구원의 의미가 이제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지금 우리는 자꾸 이제 죽어서의 어떤 영혼의 맞아요. 구원만을 계속 이제 생각을 하니까 말씀하시는 현재에 대한 구원이 계속 이제 상충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더 안 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리고 잘 살아야 되니까 누구나 행복해야 되고 누구나 그런 배고프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못 배운 거죠. 나만 잘 살면 되고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고 우리 교인들만 잘 되면 되고 그러니까 그 교회 밖에 그 내 집 밖에 있는 친구들 사람들 사회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돌아보라고 그러니까 가르침을 못 받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꾸 이렇게 교회 밖의 사람들을 봐야 한다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은 하지만 선뜻 그거를 해 맞나 아닌가? 우리 교인들만 잘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약간 이제 그런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 배운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까 그 백미님을 힘들고 우울하게 만든 거죠. 왜냐면 그렇게 가르친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구원이 아니라 내 욕망일 뿐이에요. 내 욕망을 실현하고 한 거지. 그래서 모든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논의가 결국 자신의 욕망의 실현 정도로 축소화된 것. 그리고 그게 무교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서 무교도 사실은 심지어 무교도 안 그래요. 무교도. 무교도 진짜로 깊이 들어가면 무교조차도 자연과 모든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화해시키는 걸로 가는 거거든. 그런 게 중요해져. 그래서 그걸 제대로 지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실현하려고 하는 구원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부터 심리적 안정, 그다음에 소속감, 여러 가지 욕구들, 그 메슬로우가 말하는 그런 것들을 잘 충족돼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왜 안 됐냐를 생각해 보면 그 로마 황제의 힘, 돈이 갖고 있는 그런 돈의 권력, 돈의 힘 이런 것에 기댔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기대면 기댈수록 그 기댄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게 우리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구원과는 먼 거예요. 그건 아주 소수만이 남을 지배하면서 결국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자기만 행복하게 되게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고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그쪽 길이 아닌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님이 믿었던 믿음,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 그래서 따랐던 삶, 살았던 삶을 그대로 내 삶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 거기서부터 구원은 시작되는 거고 매일매일 그래서 바울사도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라 하는 말이 그 말이고 그렇게 이룬 사람은 결국 죽음 이후에까지도 충분히
계속 될 거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자, 좋습니다. 네. 진도 나가야지 또. 네, 이러가, 나가야지. 이러가다가는 시간, 또 두 시간 한다, 오늘. 네. 사실 두 시간 하고 싶네요. 예, 네. 아직도 멀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바울 사도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엄청난 벽, 예, 경계를 네. 과감하게 허문다. 네. 그 허무는 것으로서 자신의 어떤 사도적 정체성을 세운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확대되면 여성과 남성, 주인과 노예라고 하는 것을 허무는 데까지 나아가는데 그 허무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를 리얼하게 보여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원래 이제 거기까지 나아가려면은 뭐 율법이냐 믿음이냐부터 해서 뭐 복잡한 게 많아요. 바울 신학이. 근데 그걸 하면 더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쉬운 것부터 가고 나중에 거꾸로 오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오해와 낙인이 있어요. 낙인. 낙인. 바울은 예를 들어서 노예제를 묵인하고 심지어 허용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 제가 이제 그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렇게 들리는 것도 읽어볼게요.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네. 거긴 종들에 대해서 딱 네, 나오죠? 네. 종들은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다른 분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 찾으신 대로 각각 읽어주시죠.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가품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종이 되신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외모로 차별을 두는 일이 없습니다. 주인이 되신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디도서 같은 경우는 주인에 대한 말도 아예 없어요. 네. 근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그래도 주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네. 약간 상호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종에 대한 의무와 주인에 대한 의무의 양을 비교해 보면 4대 1 정도밖에 안 돼. 4대 1. 주인은 주인은 1밖에 얘기 안 하고 종은 4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 우리가 이제 다행히 배운 거는 옛날에는 이걸 읽으면 야, 이거 진짜 바울 너무한지 않냐 이렇게 말할 텐데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배운 거 보면 이건 전부 다 바울의 진정서신이 아니잖아요. 네. 바울의 진짜 쓴 편지에는 아니고 바울 쓰고 조금 보수적인 바울 얘기할 때 에베소서 골로새서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보수화된 거죠. 근데 이것조차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말로 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인에게 이렇게 의무를 얘기한 것조차도. 자, 이게 중요해요. 1세기의 노예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1세기의 노예제도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네. 의문을 품을 수도 없어. 당연한 네. 거니까. 실제로 도시에 어떤 도시가 운영되기 위해서 그 도시에는 3분의 1은 노예였어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는 뭐 당연하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빚을 졌잖아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못 갚아. 그러면 내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내가 노예가 되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빚 갚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를 움직이기 위한 실제적인 어떤 그런 거죠. 예. 그런 거라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노예 제도가 서구 사회에서 문제가 된 거는 노예 제도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노예를 사고 파는 때 그때 벌어지는 비인간성이 어떤 인간들의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이지 노예 제도 자체를 두고 별로 이렇게 깊게 생각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지금 요 지금 바울의 두 번째는 약간 보수적으로 된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그 바울 진정서신 말고 고다음 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만 해도 주인에 대한 얘기를 하나 딱 껴놔도 이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아, 그 주인의 얘기가 들어있는 것만으로도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인이 그렇게 하라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불편하잖아요. 뭔가 불편해요. 뭔가. 그래서 나중에 훨씬 더 뒤에 가는 목회서신에 가면 주인에 대한 것조차 빼버린다는 거죠. 네, 주인에 하는 것조차 완전히 그러니까 그 빼버린다. 빼버린다니까 제가 이해가 반대를 했구나. 아, 주인 얘기가 아닌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인은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으니까. 주인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울서신이 진정서신에서 점점 후대로 갈수록 그 디도서 같은 경우는 100년 훨씬 이후인데 그때 쓰여진 거 할수록 더 어떻게 된다? 훨씬 더 보수적이 되고 반동적이 된다. 그럼 원래 바울 생각은 뭐였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보수적이라는 거는 더 반동적이라는 그렇죠. 그렇죠. 보수적이라는 게 이제 그 주인과 노예라고 하는 질서를 옹호하는 쪽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훨씬 더 급진적이었다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고 이제 급진적인 바울을 봐야 되는 거죠. 진짜 바울 편지. 보죠.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28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을 보시죠. 이게 바울의 진짜 편지잖아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라 유업을 이을 사람들입니다. 네, 지금 아예 구분이 없네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노예인데 주인의 지위가 높아요. 네. 그러면 노예도 주인에 따라서 높아지 급이 높겠죠. 네. 네. 그러니까 자유인인데 가난하고 못 살고 사회적 지위가 떨어져요. 그 사람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 주인 밑에 있는 노예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에서는 이게 별 문제가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여기 갑자기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는 종도 자유인도 아예 없다. 모두가 하나다. 차별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시 사회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사회 경제 체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말이에요. 완전 전복시키는 거라고 세상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시로 가려면은 우리 한국의 어떤 경험을 하면은 빨갱이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뒤집어 엎고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뭐 그런 식의 말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일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원칙을 세웠다고 해서 이게 바로 정말 실행이 될 수 있느냐?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조금 이거를 어떻게 차분히 실행하기 위해서 쓰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상황 상황에 따라서. 그게 잘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 이것도 바울 진짜 편지입니다. 진정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 보내는 고린도전서 7장 20에서 24절 읽어주시죠. 고린도전서 7장 20에서 24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에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예. 만약에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종과 자유인의 부분이 없다. 주인, 종과 주인의 그런 구분이 없다라고 해서 갑자기 종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뭔가 사회적인 어떤 행동을 발휘하면은 이건 이제 큰 문제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원칙은 이렇지만 일단은 자기 자리에 일단 있어봐라. 그러나 고르게 말하는 게 바울의 진심은 아니죠. 그래서 네. 21절에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걸 이용해라. 이 말을 적어넣어요. 네.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이제 일단은 그 처지에 있긴 한데 그런데 어때요?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다. 그러니까요. 예, 그죠? 네. 자유인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진짜 밖에서는 모르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실제 자유인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섬기는 행위를 하고 내가 실제 노예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자유인으로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이제 자유인과 종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을. 그럼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주인들은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은. 사실은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인정해야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왜냐하면 계속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내가 섬기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가 시중 들러 왔다. 그래서 직접 시중 들었거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발을 닦잖아요. 발. 그건 종이 하는 짓이거든. 내가 스승이 되어 너희의 발을 닦는다. 네네. 베드로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럼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자 이런 것이 당시에 어떻게 세계를 바꿨는지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네. 근데 그거를 진짜 이제 이렇게 되는 것 예.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바울은 딱 부각을 시키면서 네. 당시 사회 체제 이런 거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네네. 아무리 네가 저 세상에서는 사장님이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오면 서로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왜 후에 바울의 이제 후대에 나온 그 진정서신 말고 다른 서신들 있잖아요. 그런 서신서에서 우리 처음에 읽었던 그런 노예 제도를 되게 옹호해주는 그런 글들은 네. 어떤 이유로 생겼고 왜 그렇게 썼을까요? 실패한 거죠. 아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아 실패를 네. 해서 그 다시 노예 제도를 옹호하면서 노예는 노예대로 있어야 된다라는 네. 식으로 쓰게 된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성경으로 들어온 거죠. 들어온 거고요. 네. 아, 네. 그렇군요. 네. 뭔가 좀. 네,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진정서, 그러니까, 바울은 초창기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경계를 네. 허물고 벽을 허무는 그런 어떻게 유토피아적인 네. 걸 제시를 하였으나, 현실에서는 네. 어려웠다. 그렇죠. 그게 안 됐던 거기 뭐 종이 네.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주인이 받아들이지 못했고 네. 나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뭐 저쪽에서 누르고 어떤 뭐 이렇게 불화? 싸움? 네. 뭐 그냥 그런 게 그럼 있었겠네요. 당연히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요, 네. 목사님. 지금 바울의 진정서신 아닌 다른 서신서를 가지고 인용을 해 가지고서는 네. 설교를 한다거나 가르치는 네. 성경의 권위를 두고 네. 그런 것도 좀 그러면은 안 되죠. 안 그래서 그래서 수요사경이 필요한 아,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수요사경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예수님의 안 된대요. 예수님의 전통이냐고. 아, 네. 아니라는 거지. 정확히 아니에요. 아. 바울 말도 아니라는 게 지금 밝혀졌잖아. 그래서 사실 네.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이제 성경 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네. 무조건 따라 써야 되는데 그럼요, 이제 성경의 권위인데요. 우리 수요사경에서 배운 사람은 네. 아 그거 아니라고 말할 수 성경의 있죠. 권위가 아니라 네. 틀린 권위다 이렇게 그럼요, 당연하죠. 지금도 교회에서 목사들이 네. 그런 거 인용하면서 순종하라 그러면서 자기의 권위를 높이잖아요. 네. 네. 그게 더 나은 교회인가요? 네. 아니, 우리가 배운 바로는 네. 절대 그렇지 않죠. 네. 예.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깨달았을 때 허무하지 않은, 우울증이 안 드는 어? 그런 기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예. 그때 다 이거 다 복종하고 어?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는 여자의 문제 할 건데 여성 문제 교회 여성 문제 여성 목사 안수도 안 주고 말이지 그렇죠. 그 장로도 안 시키고 이런 황당한 짓을 21세기도 하고 있는가 그러게. 안 됩니다. 그럼 지금도 노예제도 인정을 한 말이에요? 안 되죠.
네. 그건 구약 성경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문자 그대로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읽으면은 지금도 1처 다부제 이런 맞아요. 일부 다처제 그렇죠. 일부 다처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종에 종 줘야 되는 거고 종 마음대로 임신시켜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나? 다 아니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식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럼요. 그럼 상식 있는 그리스도인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해석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미 학자들 해주고 있잖아요. 진정서신 이렇고 네. 이게 어떻게 지금 보수화되고 그때 당시에 그런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그게 얼마나 핍박을 당했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그러나 그걸 21세기에도 그러면 이게 옳다고 말해야 되나? 바울을 옳다고 말해야지. 그렇죠? 네, 그럼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는 훨씬 더 진보적으로 훨씬 더 이 시대에 맞게 더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따라서 가는 교회가 있고 이런 디도서 같은 데서 별로 안 좋은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붙들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교회도 여전히 있어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되죠. 네네. 수요사경. 수요사경. 그럼 목사님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뒤에 있는 내용들이 에베소서와 네. 골로새서에 있는 내용들이 틀렸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디도서 틀렸지. 그럼 성경이 틀린 건가요? 성경의 어떤 부분이 디도서. 틀린 거죠. 그죠? 성경의 어떤 부분이 그거를 인정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유용했지만 지금은 전혀 유용하지 않다. 아 그렇죠. 구약의 율법이 우리하고는 관계 없듯이.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율법이?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어떤 게 전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신앙의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아주 진리고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그냥 우리에게 올 수 없고 어떤 형식을 띠고 오겠죠. 네.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면 그릇을 가지고 먹어야 돼요. 옛날에는 뭐 어떤 그릇이 있었어요. 뭐 나무 그릇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나무가 너무 잘 썩어. 그래서 거기에 뭐 병균이 많아요. 그러나 그 그릇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그릇을 담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새로운 이런 사기 그릇이 나왔어. 여긴 병균이 안 들어가니까 더 깨끗하게 잘 먹을 수 있어요. 그 음식을. 근데 여전히 그 옛날에 벌레 많은 그릇으로 먹어라. 이게 말이 되나? 아니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지금도. 예.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하는 눈을 알아 가져야 된다. 네. 이해되시죠? 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그냥 상식 그냥 상식이 아니라 그냥 구약은 당연히 그냥 예수님 이후로 철폐된 어떤 내용이라고 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안 썼는데 근데 신약은 정말 틀림이 없는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이제 알고 지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또 이제 그런 거죠. 아, 이게 이래도 되나? 약간 불안함?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좀 이제 세부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살필 수 있는 눈을 네. 키워야 된다. 구약에도 신약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 구약 말씀도 새로운 오늘날 새롭게 해석돼서 우리에게 아직 약이 되는 좋은 말씀이 있고 심지어 신약에도 구약이 있어요. 예, 신약에도 예, 이거는 오늘 절대 받아들이지 안 되는 말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매 시대마다 진짜 복음의 참 내용을 잘 담을 수 있는 형식을 발견해내야지 무조건 아니다, 무조건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형식과 내용을 헷갈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형식 너머에 진짜 뜻을 살필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된다. 자, 이제 이걸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를 오늘 살펴야 되는데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안 돼요. 이 빌레몬서를 오늘 다 봐야 되는데 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읽으면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끊어가면서 제가 해설을 해나가겠습니다. 자, 한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일단 1, 2절 읽어주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포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자, 지금 편지를 누구에게 쓰냐 하면 빌레몬에게 쓰는 겁니다. 네. 빌레몬에게. 그리고 빌레몬의 모이 그죠? 네네. 예, 빌레몬에게 쓰는 거라서 이게 빌레몬서예요. 네. 예. 그리고 거기에 지금 누구누구 있냐면 자매 아비아, 전우 아키포, 그죠? 네.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도 쓰는 거예요. 네네. 예, 이거는 빌레몬서라고 말이 붙은 것처럼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읽는 거는 교회에 모였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읽어요. 네네. 진짜 재밌죠? 네. 유기농 수도사님에게 제가 편지를 썼지만 우리가 평안함을 같이 읽어야 되는 네네. 거예요, 상황이. 네. 그리고 여기서 쓰는 지금 바울이 쓰는 용어들을 보세요. 전부 다 평등주의적 언어입니다. 그죠? 형제 디모데. 그죠? 네. 동역자 빌레몬. 네. 전우 아키포, 자매 아비야. 네. 다 평등적인 거예요. 전 우에도 우자가 그죠? 같이 버두자잖아요. 네. 다 평등적 언어를 써요. 그리고 또 특별히 재밌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걸 강조해요. 네. 예, 뭐 무슨 저기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바울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일부러 씁니다. 이걸 기억해 두세요. 바울이 이제 옥중 서신이라 그래서 빌립보서, 그다음에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옥에서 쓴 거거든요. 네네. 그때도 갇혀 있었다고요. 그런데 빌립보서에는 그런 말 안 하거든. 근데 여기는 일부러 하잖아요. 이걸 기억해 둬야 돼, 일단. 자, 일단 그 정도 기억해 두시고 이제 나중에 9절에도 보면 내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도 하고 또 13절에도 보면은 내가 지금 갇혀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지금. 네. 바울이 갇혀있다는 걸 강조해. 근데 그게 전부 다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럼 또 계속 읽겠습니다. 3절 읽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레몬에게 보내지만 그죠? 여러분에게 있기를 빈다라고 네. 말해요. 네,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읽는다는 것 좋습니다. 4절부터 7절 읽어주세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교회에게도 읽겠지만 네. 여기서 바로 이제 노골적으로 딱 본인에게 말하죠. 그러게요. 네. 근데 이 빌레몬입니다. 받는 사람. 그죠? 편지를 받는 사람이 빌레몬인데 빌레몬을 지금 되게 띄워주고 있죠. 네, 엄청 띄워주죠. 엄청 띄워주죠. 네. 막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대 믿음과 그러니까요.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와서 내가 정말 듣고 있다. 예수님의 네. 예수님 얼마나 잘 믿고 또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듣고 있다. 예. 그리고 그래서 더 이제 깊어져서 그리스도에 이르기를 기도도 하고 또 그대 사랑 때문에 내가 위로도 받고 기쁨도 얻었고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생기까지 얻었다. 엄청 띄워줘요. 띄워주네요. 이거는 어떤 수사학이냐? 수사학. 네. 띄워줘가지고 이게 보통 부탁할 때. 거절 못하게. 네. 돈 꿀 때 이렇게 하거든. 거절 못하게. 거절 못하게. 거절 못하게 하는 장치예요. 네. 일단 확. 띄웠습니다. 네. 자, 그래놓고 이제 이때 이제 그래놓고 진짜 네. 부탁을 싹 들어가는 거지. 네. 이게 원래 사람들 부탁할 때 앞에서 칭찬하고 네. 중간에 부탁하고 뒤에 또 칭찬해. 그럼 보통 거절 못하거든. 이게 오늘날도 고대 수학입니다. 네. 8절 9절. 수도사님이 거절을 잘 못하는구나. 본론부터 얘기하세요. 노래 엄청 잘한다고. 한번 그다음에 조금 부탁할게요. 끝나라. 오늘도 노래가 그죠? 여기 언제 어느 때나 아까 송축하고 그 언제나 네. 모든 이유로 노래한다. 네. 아니, 수도사님 노래 같잖아요. 맞아요.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노래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놓고 이제 해주세요. 그러면 거절이 어렵거든. 네. 자연스럽게 수긍하게 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네, 8, 9절 보세요. 8, 9절이요?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같이 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네가 해야 할 일을 난 명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명령할 수 있는 사이예요. 지금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그렇죠? 네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니까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그냥 간청을 할게. 부탁을 할게. 그리고 또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나는 나이가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나 힘도 없어.
이건 여인도 신덥다고 바로 나오지만 네. 고대에 늙었다고 하는 거는 지혜와 연륜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아, 너는 따라오지도 못한다. 당연하죠. 그러네요. 지금 지식 정보가 오늘 많은 사회에서는 네. 어린애들이 나보다 훨씬 더 정보가 많지만 맞아요. 핸드폰 보면서 그렇죠.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보고 들은 게 많고 오래 살수록 무조건 지식과 연륜이 높아요. 그 나이 들었다는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런 네네. 사람이 너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도 나는 그 아까 말한 이제 힘도 없죠. 물론 당연히 네. 그런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느냐. 그럼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뭐 할래? 나는 이렇게 너보다 훨씬 더 지식도 높고 연륜도 쌓여 있고 내가 너한테 명령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 너는 뭐 하고 있니? 되게 무섭네요. 자, 내가 화장실 청소할 게 넌 어디 치울래? 이 뒤에 지금 이 뒤에 그런 게 있어요. 네? 이렇게 해놓고 음?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10절부터 18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되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맞지 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네, 일단 거기까지. 자,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앞에서 엄청난 걸 깐 다음에 네. 부탁하는 핵심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18절에 보면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뭔가 이건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그리고 빚을 졌다는 거는 손해를 끼친 거예요. 네. 종이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뭔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네. 이렇게 됐을 때 고대 사회에서 종은 바로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네. 사형을 당하거나 뭐 감옥에 갇히거나 일체 어떤 인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죽을 목숨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피할 수 있었냐? 도피처가 있어요. 도피처. 이거 내가 너무 억울하다. 네. 바로 죽여버리면 내가 화소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도망가서 일단 숨어 있어서 주인이 화가 좀 가라앉히고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소명할 기회를 삼는 도피처가 있어요. 그런데 도망가거나 또 하나는 주인의 친구에 가서 중재 부탁하는 거예요. 주인의 친구에게 쪼로 달려가서 내가 지금 이러니까는 당신이 좀 얘기해, 나 대신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지금 주인의 친구라고 여겨졌던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아, 그러면 종에게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었던 거예요?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21세기에 태어난 거를 다이라고 생각하세요. 알았죠? 아니, 뭐, 백민님은 민씨니까 뭐, 성이 네. 괜찮아요. 괜찮을 수 있어요. 괜찮을 수 있어요. 네. 그럼 밑에 태어나서 밑에 탈 수도 있고 자, 이래놓고 이제 그 상황을 알겠죠? 네. 그래놓고 바울이 하는 얘기를 이제 보시는 거죠. 네.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말합니다. 10절에. 아들이라고 표현. 이게 아들이라고 표현한 건 어떤 거냐면 사도가 전도를 해서 개종시킨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여기서 찾아왔는데 네. 바울이 얘기를 해 가지고 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아들이 엄청 많았겠네요. 엄청 많죠. 예, 다 그렇게 부르죠. 네. 예, 예, 저도 제가 이제 교화교회, 제 모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선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키운 내 아들이 많거든. 예, 그런 식이죠. 이런 네. 표현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간청을 하여. 근데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 쓸모없다는 말이, 오네시모라는 말이 쓸모있는이라는 뜻이에요. 되게 재밌죠. 네. 근데 이제 쓸모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잘못했고 뭔가 네. 손해를 끼쳤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은 이제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죠. 아, 예.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기독교인이 되고 지금 나에게도 바울에게도 함께 복음을 전할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쓸모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럼 나에게도 그렇게 됐으니까 너에게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일단은 종이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놓고 그는 내 마음이래. 야.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야.
야,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이 빌레몬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네. 빌레몬에게 바울은 선생님이잖아요. 스스로 네. 자기에게 명령 내릴 수 있는, 언제든 명령 내리면 그냥 따라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네. 근데 그분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내 마음이라고 말해. 낙하산인데요. 자, 그죠? 아니, 이건 낙하산이 아니라 이거를 심한데? 때려 죽여도 현찬을 사람인데 이걸 전혀 바울이 손을 못 대죠. 이거 이렇게 보내면 이거를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일종의 보호장치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네요. 13절도 보세요.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다. 자, 그대를 대신해서. 그러면 내가 지금 갇혀있으면 누가 시중들어야 돼, 원래는? 빌레몬. 네. 빌레몬 네가 와서. 시중을 들었어야지. 내가 너한테 여태까지 가르쳐준 게 얼마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한 일이 얼마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이 얼마며, 내 지혜와 연륜이 얼만데, 네가 하지 못한 거를 오네시모가 대신 하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너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바란다.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쩌면 지금 이런 일들이 생겨서 불미한 일이 생겨서 떠난 거는 너가 오히려 영원히 그 사람을 데리고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근데 뭐다?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 곁에 있게 하려는 거죠.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죠? 오네시모가 지금 바울에게도 그러하다는 거야. 바울도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한다면 너에게는 더 그렇지 않겠냐? 그것도 육신적으로도, 너와 나의 관계를 따져서 봤을 때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예수님에게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충격이죠, 이게. 지금 종이 나한테 손을 끼치고 도망간 것도 열받을 수도 있는데 걔를 수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용해서 용서해 주는 면 꼭 걔 종이로 부리는 게 아니라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근데 이게 그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형제로 받아들여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종과 자유, 아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종과 자유인이 없습니다. 빌레몬 입장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환장하겠지. 네. 자, 그래서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시오. 그리고 그가 그대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예,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으시오. 자기가 갚겠다는 거예요. 네. 자, 이 정도만 봐도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상황이. 네. 근데 더 못을 박습니다. 자, 19절하고 19절 읽어보세요.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완전, 와, 기사다. 여기서 완전 빵 터지지. 말하지 않겠다고 해서 말했잖아. 말 다 했어. 이게 위대한 바울의 수사학입니다. 야, 정말 위대하네요. 엄청나죠. 이거 나 지금 네. 내가 직접 쓰는 거야. 내가 여기 형제 디모데 누구야? 하여튼 그지 옆에 있었던 그 디모데 시켜서 얘기할 네. 수도 있는데 대신 쓰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직접 쓰고 있어. 응? 그리고 내가 굳이 말하지는 않겠지만 말 다 했어. 네가 나한테 빚진 거 알고 있지? 와, 진짜 예, 장난 아닙니다. 어? 그리고 네. 나중에 이제 저기 보겠는데 22절 잠깐 건너뛰어서 보세요. 네. 응. 그리고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나중에 진짜 가보겠다는 거야. 가서 내가 확인할 거니까 하여튼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자, 다시 20절부터도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다시. 예.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후일을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바울이 이렇게 놓고 그대의 호의를 바란다 그러고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주라래요.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너가 성도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니? 칭찬했잖아요. 이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줘라. 그리고 아까 분명히 나는 명령하는 게 아니라 간청한다 해놓고 네. 그대의 순종을 확신한데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명령으로 끝내. 근데 앞에서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내 명령이 강요로 듣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더 이상의 것도 네, 해주면 그 좋겠다. 해주라. 네. 그리고 이제 난 갈 건데 나가 나중에 언제 갈 건데 그때 숙소도 마련해 놓고 기다려라. 근데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의 애가 섞기 때문에 네. 이거는 또 빌레몬이 혼자 있지 않는 거죠. 아. 빌레몬의 교인이 네.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중 압박이지. 다 읽었잖아 이제. 그럼 빌레몬이 어떡하란 말이야. 해야죠. 네. 해야겠죠. 자, 그래서 자 23절부터 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네, 여기도 여러분으로 끝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여기 정말 또 끝내주는 게 바울은 와 너무 무서울 정도로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 사회를 못 바꾸겠죠.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문안한다. 아까 그대가 나를 시중들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감옥에 갇혀있다는 게 이제 오늘날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어려운데 옛날에 감옥에 갇힌 거는 그래도 상당한 자유가 보장됐어요. 자,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아그리파, 헤롯 아그리파 황제가 있었어요. 네.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가 있는데 이게 티베리우스 황제 가 이 아그리파가 뭐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적이 있어요. 그때 요세푸스가 그거를 기록해.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를 감시하도록 되어 있던 군인들과 그 군인들을 책임지고 있던 백부장을 통해 그가 인도적으로 수갑이 채워지게 하고 매일 목욕하는 것이 허락되고 그의 친구들과 자유민들이 방문하는 것이 허락되고 또한 육체의 위안을 받도록 했다. 이 육체의 위안을 받도록 했다는 말은 성적인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다른 것뿐만 아니라 네. 그의 친구 실라스와 두 명의 자유민 마르시아스와 스토에케우스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가져다 주었으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온갖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들은 팔 물건처럼 핑계를 대고 그에게 옷들을 가져다 주어 밤이 되면 그들이 군인들의 묵인 아래 그에게 침대를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이 좀 허술한 거지 사실은. 네네. 도망만 못 가게 하면 웬만한 건 해준 거죠. 네.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와서 언제든 해줄 수 있었던 거지. 시중도 들고. 네. 누가 했다? 에바브라가 한 거예요. 에바브라 디도가. 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와서 해야 되는데 네 대신 내가 오네시모를 여기다 두고 계속 하게 할 수도 있지만 네가 용서하는 안원화를 보기 위해서 내가 다시 돌려보내는데 일단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네네. 자 그러면 또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 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여기 나오죠. 그죠?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 디도. 이게 에바브라거든. 에바브로 디도의 애칭이에요. 네. 네, 우리가 도미닉 하면은 그거를 도움이라고 부르듯이 네네. 예, 예, 이렇게 이 사람 여기서 지금 쓸 것을 공급했단 말이죠. 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단 말이죠. 그때 함께 그죠 동역자였고 전우이기도 했고 여러분의 사신이기도 했고 쓸 것을 늘 가서 공급해 주기도 했던 이 사람. 또 4장 18절도 읽어주실래요? 빌립보서 4장 18절 똑같이.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 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재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레몬서 마지막 마치면서까지 야 에바브로 디도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넌 뭐 했니? 그거네요. 그리고 그 에바브로 디도가 문안한다 하지 않았어요? 네. 다시 한번 한 적 없을까?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마지막 확인. 네, 확인 세게 받기이죠. 그러네요. 자 이제 생각해 보죠. 이렇게 했을 때 자 빌레몬이 이거를 듣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잖아요. 예, 이 정도면 했겠죠. 네. 자 그럼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문제예요. 주변에서 난리 났을 것 같은데. 그렇죠. 주변에서 난리 나죠. 첫 번째. 일단 노예들이 전부 다 나도 자유인 해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해준다 그러면 전부 바울에게도 달려가겠지. 그러게요. 왜 오네시모만 해줘요? 나도 좀 시켜주세요. 근데 조건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럼 저도, 너도 예수님 믿어라? 그렇겠죠. 전도하는 건가? 믿을게요.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죠. 빌레몬은 이걸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사람이 변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지난번에 말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이런 높은 직위에서 그걸 누리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들
하나님이 천하다고 여겼던 아마레치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걸 알고 그들과 함께 하기로 한 것이 바울의 변화임을 이미 빌레몬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도 이걸 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그거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지금 그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은 또 빌레몬에게 가리잖아.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어땠을까요? 오네시모. 들고 갈 때. 불안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불안하죠. 그렇죠. 받아주면 다행인데 네. 안 받아주면 사형입니다. 도망친 노예잖아요. 네. 그것도 재산 주인의 재산에 손해까지 입히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오네시모에게도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어땠나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전국의 노예들이 그리스도인 되겠다고 하면서 다 달려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지금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면서 당시에 사회 경제 체제인 주인과 종의 그 관계를 완전히 없애고 새롭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하네요. 실제로 오네시모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골로새서 4장 9절.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향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네, 이건 바울의 이제 분은 후계자가 쓴 편지지만 네. 이것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하면 결국 오네시모는 빌레몬으로부터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였고 다시 빌레몬이 보낸 거죠 바울한테. 아. 그 이상의 것도 하길 바랍니다라고 썼잖아 아까 바울이. 네. 그래서 내가 못 가니까 다시 당신이 가서 바울을 돌보십시오. 돌봐라. 그래서 네. 아마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로 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있거든요. 그 초대 교부가 2세기 초에 에베소에 쓴 편지가 있어요. 네. 그 편지에 보면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단하죠. 대단하네요. 종이 이런 일을 통해서 나중에 한 교회의 최고 감독. 지도자가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조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예. 어느 교회 머슴이 목사가 되고 예, 네. 그 주인이 장로가 돼요 그 교회. 네. 예,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던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변했다고 하는 거 노선을 바꾸고 한 일이에요. 이게 구원이죠. 네. 종도 자유인도 없이 지금 종이 있고 자유인이 있어 보세요. 태어났는데 난 종이거든. 못 바꾸는 거거든.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죠? 소사님, 저기는 주인일 것 같으니까. 저기는 뭐, 그나저나 뭐, 난 이래도 좀 저래도 좋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는데, 민씨 집안이라. 근데 이제, 족보를 살 수 가능성이 있는 저라든가, 뭐, 하여튼가, 예, 등등. 이런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것입니다, 이것. 네. 예, 이것이 하나의, 지금 바울사도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깨달은 사람이 한 일이에요. 자, 다 했습니다. 네. 얘기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제 사회 쪽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이제 어느 동네에는 다 있는 빵집에 그 회사의 노조에 이제 지회장군이 단식투쟁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회사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로자들에 대한 이제 안 좋은 처우와 대우, 거기에 이제 부당함에 대해서 회사에 이렇게 건의를 했을 때 회사는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노조의 대표자분이 단식투쟁 20일이 넘었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참 이게 어느 동네에 가도 있는 다 빵집인데 그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 빵집인데 그 빵집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좋지만 그 빵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안 좋은 부당함으로 인해서 또 그런 일을 뒤에서 우리가 모르는 또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참 되게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안 좋고 근데 또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또 들으니까 바울이 시도하고자 하는 해였으나 결국에는 바울이
주장했던 그리고 시도하려고 했던 일들도 결국에는 안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뒤도서 같은 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또 추가가 됐던 거고 지금 되게 쭉 해보니까 참 쉽지는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되게 굉장히 어렵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목사님이 앞에 말씀해 주셨던 그 청와대 공직 기관 뭐 비서관 그런 그렇게 그런 내용도 들으면서 저 우리나라의 권력층이라고 해야 되나? 기득권층은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그럼 거기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은 굉장히 생각이 좀 많아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생각이 좀 났어요. 교회를 처음 가게 되면 제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를 가면 교회 사람들은 이렇고 이렇고 이럴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가는데 나쁜 선입견이 아니라 되게 좋은 거죠. 착하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생각했던 곳에 가서 나도 그들과 함께 그런 삶을 같이 공유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해서 다들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무언가 잘못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랬을 때는 쉽게 피할 수 있는 도피처가 예수님인 거죠. 내 성격은 이렇긴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화를 내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을 통해서 내가 좀 반성도 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서 바울과 그 빌레몬의 관계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서로 믿지 않았다면 오네시모도 분명히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오네시모도 그 빌레몬과 바울과의 관계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각오하고 결정해서 가서 요셉과 같은 그런 큰 이렇게 직책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들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교제가 끈끈하고 깊었으니까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전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빌레몬 얘기도 했고 바울 얘기도 했고 오네시모 입장에서 오네시모 입장에서 얼마나 노예가 싫었으면 뭔 짓을 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가 이제 바울을 찾아간 거잖아요. 신뢰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바울이 준 편지를 가지고 다시 빌레몬에게 갈 때 그 용기 그리고 그게 얼마나 그 사람을 바꿨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 그것도 참 큰 용기였고 또한 그 하나님 안에서 찾은 그 사람의 구원의 삶이 그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백민님이 안 됐다 그랬는데 그 디도서로 가면 갈수록 좀 불행한 듯한 느낌을 주는 네, 정말 다행인 거는 바울의 진정선이 안 불태워지고 남아있다는 거. 네. 그래서 그게 2000년 동안 계속 살아남았고 오늘날은 어쨌든 공식적으로 노예제도는 폐지됐잖아요. 네. 그는 살아있는 거죠. 네.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걸 지금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세상이 어두운 것 같아도 그래도 여전히 끊임없이 그 저류에서 바울의 그 아까 말한 헬라인도 뭐 유대인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부 다 그냥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다른 세상적 어떤 가치 잘못된 가치죠. 그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실험이라도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더라도 교회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고 그것이 뭐 몇천 년 걸려서 또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 희망을 보는 거죠.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사도의 오늘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바울사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본인이 깨달았고 예수님에게서 배웠던 것, 느꼈던 것을 실현하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또 바울이 깨달은 그 깨달음으로 우리 살게 하시고 이미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부리는 모든 횡포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더 하나님 나라의 세상이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언제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주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려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